아침이 좋다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신기하고 다양한 각종 지식들을 알아보는 정지원의 엄지쳐 지금 시작합니다. 감정 표현 중 극적 요소가 되는 눈물. 슬픈 감정을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눈물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눈물을 참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건데요. 아, 그럴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다는 게 되니까 눈물을 참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 않는 게 아닌가. 눈물을 또 오히려 많이 흘리게 되면은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갈리는 의견. 과연 눈물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눈물 실험, 각각 감정과 신체의 반응으로 나눠서 눈물을 채취해 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제작진이 직접 양파를 썰어서 눈을 자극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눈이 맵죠. 어느새 눈물 범벅. 그렇게 해서 한동안 열심히 눈물을 모았습니다. 아우, 매워라.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물하면 빠질 수 없는 슬픈 영화 관람. 이거 슬픈 영화인데. 슬픈 감정을 유도해서 감정으로 인한 눈물도 따로 채취했는데요. 눈물이 마를 새 없이 울다 보니 어느새 꽤 많이 모인 눈물들. 조금 어쩌겠다는 거예요? 네, 상황별로 채취한 눈물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성분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양파 때문에 흘린 눈물과 슬퍼서 흘린 눈물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슬플 때 흘린 눈물에서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카테코라민이 검출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이 더 안 좋은 게 아닐까요? 안 좋은 거네. 이것을 이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되면 어이? 만성 위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거나 체내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즉 눈물을 참을 때 스트레스가 몸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거죠. 참으면 안 되는 거군요. 슬플 때 참으면 안 된다. 이거. 실제 눈물을 흘릴 때와 참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뇌파 검사를 했습니다. 남녀 실험자를 모집한 뒤 우선 평상시의 뇌파를 측정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뇌파가 관찰됐습니다. 이제 슬픈 영상을 보며 눈물을 참는 쪽과 참지 마. 흘리는 쪽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눈물을 참자 뇌파가 급속히 치솟습니다. 저 빨간 그래프가 스트레스를 뜻한다고 해요. 네. 네, 한편 안정적인 뇌파를 유지하던 이분은요. 슬픈 감정이 느껴지자 서서히 뇌파가 올라갑니다. 눈물을 참은 실험자의 뇌파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울어. 네, 눈물이 흐르자 이내 다시 안정적인 뇌파로 돌아왔습니다. 네, 실험 결과 눈물을 참던 쪽의 스트레스 뇌파가 확연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스트레스 그래프의 분포도 차이가 좀 크죠? 울고 나니까 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못 우니까 또 짜증도 나더라고요. 또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 스트레스가 고조돼서 안정적인 알파파가 감소하고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고 네. 뇌의 노화를 뇌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눈물을 참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엄지척 진실이었습니다.